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로니아 열매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면 콘티 박스 3개가 있고 그 위에 이 삽목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예전에는 이 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을 아로니아 열매 밑에다 놓고 따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로니아 열매를 따게 되면 바구니에 티끌뿌리들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잎사귀들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해서 제가 올해는 저는 서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놓고 특히 삽목상자에다가 그냥 서서 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서서 따는 사람은 이렇게 따겠지만 앉아서 따는 분들은 삽목상자를 놓고 따기 때문에 삽목상자를 하나를 놓고 이 삽목상자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이 콘티 박스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뭐 왕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댓글로 주시면 공유하는 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열매 수확을 함에 있어서 보통 보면 우리 사과 같은 경우도 열매를 달고 나서 과대지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이 아로니아 열매 마찬가지 이 과대지가 있습니다. 과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나서 수확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보시면 과대지가 있습니다. 과대지를 조심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과대지가 있기 때문에 과대지에 붙어 있는 과대지를 꺾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과대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나서 따게 되면 수월하게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이 과대지 쪽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함께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수확하기가 아주 힘이 들겠습니다. 특히 요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과대지가 있고 여기도 과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과대지를 끊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대지 눈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대지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지 눈을 놔두고 열매를 끊게 되면 수월하게 잘 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장갑도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 사용하는 그 장갑을 사용하게 되면 이 촉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장갑을 사용하는데요. 이 장갑 같은 경우가 사실 면장갑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위생적이고 근데 도저히 이 촉감이 되질 않기 때문에 잡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된 이 장갑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된 장갑을 끼고 이 보시게 되면 입에서 여기 과대지가 이 부분에 요도 눈이 있습니다. 눈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과대지가 있는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이 열매만 붙어 있는 부분만 떼게 되면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대지를 자르려 하면 손가락이 손톱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 부분만 해서 잘라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 이렇게 똑똑 이 열매 꼭지는 똑똑 잘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과대지를 포함해서 손톱으로 끊으려 하다 보니까 하루 수확하고 나면 손톱이 뭐 망가졌네, 뭐 부러질 것 같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과대지가 붙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부분만 유의를 해서 수확을 하시게 되면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콘티 박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작업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을 놓고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던지고 하기가 편하게끔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대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서 과대지가 있는 부분을 자를 것이 아니라 이 열매 꼭지 부분만 뚝 잘라버리면 잘 잘라집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함께 자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자르면 똑똑 끊어집니다. 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과대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열매 꼭지가 있는 부분만 똑똑 끊어 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를 수확하면서 올해 병충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 나무마다 잎마다 열매마다 어느 정도 그 올해 병충해 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해와는 달리 올해는 거의 노린재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노린재 피해라면 열매 과가 기형과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에 이 아로니아 열매에 다른 해 같은 경우는 이 노린재 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제가 수확을 하면서 지금까지 노린재의 그 알은 전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린재 피해는 올해는 별로 그렇게는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확하는 방법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뭐 가장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확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아로니아 열매를 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면 댓글로 주시면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로니아 열매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유념해서 생각하시면서 제가 따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꼬투리를 절대 자르려고 손톱에다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열매 꼬투리만 따게 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끊으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 꼬투리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꼬투리를 보시게 되면 꼬투리를 보시면서 열매 꼬투리만 따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꽃눈을 따게 되면 내년에 아로니아 열매 수확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눈에서 우리가 2년생 꽃눈에서 열매가 맺듯이 아로니아도 올해 나온 이 눈에서 사실 내년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꽃눈 가지를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내년 열매 수확을 거의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눈들이 그대로 있도록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꽃눈들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수확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확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꽃눈까지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톱이 아플 정도로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확하는 분들이, 아로니아 수확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끊다 보니까 손톱이 아프다 어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꽃눈은 두고 사실 열매 가지만 똑똑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따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수확을 하면 하루에 1인당 거의 한 뭐 잘 따시는 분들 한 100kg 뭐 그 정도 따시고, 일반적으로 한 80kg 정도 내외 정도 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콘티박스 1인당 한 4개 정도 아니면 5개 그 정도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병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아로니아 열매가 수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내년에 이 과대지가 내년에 여기에서 사실 다 꽃이 피고 내년에 다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 매달린 것 같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따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과대지가 해마다 한 15cm, 10cm 요 정도 딱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요거보다 더 많이 자란다는 얘기는, 그거는 질소성분이 너무나 과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열매가 제대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로니아도 마찬가지로 올해 생긴 이 눈에서 내년에 결과지 꽃눈들이 형성되어서 꽃이 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토리에서 열매 꼭지가 붙어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따게 되면 그리 힘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요 부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인다고 하듯이 정확하게 알고 수확을 해야지만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모르고 힘으로만 무조건 수확하려고 덤비면 이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도 알면서 사실 요령을 피워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힘만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나서 요령을 피우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근데 지금도 여기 밑에 요거까지 한 개 끊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전체를 끊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가 붙어 있는 곳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지만이 수월하게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르면서 이 통을 가까이다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 곳을 빼고 이렇게 열매 부분만 따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요거랑 같이 끊을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끊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